안녕하세요, 여러분. 논문에서 풀어내는 논풀쌤입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우리가 궁금한, 너무나도 궁금한 트럼프와 시진핑의 속마음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궁금하시죠? 도대체 트럼프와 시진핑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다.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와 시진핑의 속마음. 그 영화 제목 같죠? 이 시진핑과 트럼프의 속마음을 읽는데 이용했던 자료입니다. EAI, East Asia Institute,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2018년 8월에 스페셜 리포트로 낸 확대되는 미중 무역 전쟁, 한국은 어디로? 여기에서 두 번째 챕터인 미중 무역 전쟁의 성격과 전망. 이 글은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에 계시는 최병일 선생님이 쓰신 겁니다. 이 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십시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속마음. 먼저 우리에게 그래도 우방이라고 생각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노리는가? 그 의도는 뭔가? 속마음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는 한세 가지의 동기가 복합적으로 뒤엉켜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는요, 하루 100억, 10억 달러 규모의 기록적인 대중무역 적자를 획기적으로 해소하는 것. 놀랍죠? 저도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미국이 중국의 무역 적자가 하루에 10억 달러 규모래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경제적인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미중 통상 문제를 해소해서 정치적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패권을 위반한 중국의 도전을 좌절시키고 미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이세 가지의 목적이 의중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핵폭탄이죠. 사실은 우리도 당했잖아요. 이 관세 핵폭탄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무역 수지 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여달라는 그런 아주 거친 요구죠. 싸움도 벌써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 5월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협상을 통해서 미국은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해라 중국에 요구했죠. 그런데 이 2천억 달러는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1,300억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협상이? 안 되죠. 그래서 협상은 결국은 결렬됐고, 다만 중국은 1,000억 달러 규모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하고, 그 중에 항공기, 농업 분야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많이 하겠다. 금융시장도 개방하겠다. 그래, 이런 식으로 방안을 제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땠어요? 미국에서. 아, 그러면은 결렬이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중에 하나가 이 대중 무역 수지를 획기적으로 축소한다는 건데, 이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를 획기적으로 축소한다면요, 아마 국가적인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것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해결을 못했어요. 가장 강력했다는 그런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도 이건 안 됐거든요. 중동전쟁을 이게 불사했던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해결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 국내에서 난관에 봉착했죠. 여러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뉴스로 뭐 이렇게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나왔잖아요. 대선 과정 중에 러시아와 스캔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평소에 그 여성에 관한 스캔들도 많았고. 뭐 그래서 지금 난관에 처해 있는데 이런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어때요? 자신을 대선에서 대통령에 되게 만들어진 적극적인 그 지지층을 재결집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지지층이 어디예요? 미국의 중서부, 북동부의 러스트벨트입니다. 옛날에 화려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같은 중공업 지역이죠. 지금은 쇠락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결과라는 거죠. 또 대적으로는요. 이제까지 어느 대통령도 못했기 때문에 이전 대통령은 모두 나약하게 이걸 해결 못했는데 나는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정치는 명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미국이 중국에 지금 쥐고 있는 무역 수지를 적극적으로 축소를 하고 적자를 축소를 하고 이것만이 자신이 살 길이다 이겁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에요. 핵심적인 의중. 그런데 이 핵심적인 의중을 역대 다른 미국 대통령들하고는 달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재집권, 정치적 입지, 뭐 이런 것이 복합되어 있다고 우리가 속마음을 읽어봤어요. 그렇다면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카운터파트인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시진핑 주석은요. 집권 이후에 이제 중국은 이전의 중국이 아니다. 1976년이던가요? 당시에 키가 작은 등소평 실권자죠. 중국의 실권자가 경제 개방을 선언하고 난 뒤에 선언했던 도광양회. 도광양회가 뭡니까?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삼국지에서 유비가 여포에 쫓겨가지고 저조의 진영에 몸을 담그면서 숨어 있어서 힘을 키워서 나중에 또 나오죠. 이런 것을 도광양이라 그래요. 이게 힘이 없을 때는 엎드리고 있다. 기다린다. 때를 기다린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전에는 다 이 도광양의 양회에 작전을 써왔죠. 그러나 이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고 난다면 이전에 종이 호랑이던 중국이 아니다. 이제 중국은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나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실제로 정책을 펴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군사적으로는 어때요, 지금? 시끄럽죠. 태평양을 어때요? 너무 높다, 태평양은. 그러니 미국 너네 반절은 중국한테 내놔라.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 잊어볼 만하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죠? 남중국에. 베트남과의 트러블, 필리핀과의 트러블, 일본과의 트러블, 벌써 많이 지적되고 있죠. 이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로 그의 생각이.
여기보다도 이런 점보다도 놀랄 만한 것은 1대1로라는 그런 거대한 목표입니다. 21세기판 실크로드라고 그러죠. 중국으로부터 해서 육지로, 옛날 실크로드죠. 육지로 유럽으로 연결하는 거. 또 해상으로도 연결하는 거. 그것도 양쪽으로 하면은 목걸이 형태가 되네요. 그래서 중국의 진주 목걸이 작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 1대1로 사업. 이걸 뒷받침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또 만들었잖아요. 여러 국가를 동원해가지고.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은 사실상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부터 추진해왔던 TPP, FTA를 맺었던 12개국, 태평양의 12개 국가를 묶어서 TPP를 만들려고 했었죠. 물론 실패를 했어요. 미국 국회에서 비준이 안 돼서. 하지만 이 TPP를 다자간 무역 체제죠. 이 체제에 대항하기 위한 그런 중국의 서진 전략이다. 또 일본이 주도하는 ADB 아시아 개발은행, 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 월드뱅크, 이것에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은행이 바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다. 우리도 이게 실실 눈치로 보다가 할 수 없이 마지막에 발을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 집권 후에 중국의 이 사실 이전에 비하면 거대한 전략이 지금 실천이 되고 있죠. 이 이면에는 시진핑 주석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중국의 판단이 곧 시진핑 주석의 판단이잖아요. 왜냐?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일당 독재 국가의 최고 지도자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해도 무리는 아니죠. 이렇게 거대한 전략을 펼치는 이면에는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다? 이제 그만큼 된다. 이겁니다. 뭐, 미국도 그랬잖아요. 이제 G2다. 너가 2인자다. 이렇게 해줬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미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됐죠.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도 피해를 안볼 수가 없죠. 피해가 있겠죠. 그러나 중국은 어떠나?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런 미중 무역전쟁의 국면에서 시진핑 주석의 중국의 의도는 뭐냐? 속마음은 뭐냐? 이게 중요하지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미중 무역 전쟁에 임하고 있느냐? 첫 번째가요, 중국은 이번 통상 그 전쟁, 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의 이 강압에는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 해요. 이제 나도 이제 힘이 있다 이거죠. 종이 호랑이 아니다. 19세기 때 어땠어요? 제국주의 시대에 당시의 서세동점 아시죠? 중국이 완전히 무너졌죠. 짓밟혔죠. 더 나가서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이렇게 됐었어요. 서구 열강에 의해서 아주 유린당했죠. 이제 그런 중국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도 힘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시진핑 국가주석의 역사적인 책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중국이 벌써 그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도 우리나라 기술을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져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중국으로만 봤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놀랄 만한 변신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요.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국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전면적인 통상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뭐 이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어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직 보기에는 미국에 비하면 중국이 어때요? 약하죠. 그러니 당연히 전면적인 전면전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미국의 시장이 너무 크죠. 또 중국 경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어째요? 힘이 필요하죠. 협력 관계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협력 안 하면은 전 세계의 국가에 적이 되니까요. 아마 지금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게 경제학에서 아주 금언이죠. 공장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중국에 공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생품을 많이 만들면 시장에 팔아야 되는데, 공장이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까? 팔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장은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에 이런 판단이 있다. 그래서 전면적인 전쟁은 필요한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합의를 원해요. 이것을 미국은 모를 것 같습니까? 알고 있죠. 아무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속마음은 세 번째, 이렇게 협상을 하지만 자국의 핵심 이익에는 타협이 없다. 이거 선을 긋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술 굴기 하죠. 뭐 군사 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중국이 어때요? 싸구려나 무슨 그 카피에서 하는 그런 상품을 판매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가서 기술 굴기를 표방해서 한 그 만들어낸 청사진이 중국 제조 2025예요. 가끔 뉴스에 등장하잖아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너네 중국 제조 2025 포기해라 이겁니다. 근데 중국 제조 2025는 중국이 기술 굴기, 세계 최강의 국가로 가는 목표 연도가 2050이에요. 2050년입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 중국 공산당이 집권을 100년 정도 됐나 봐요. 그래서 세계 최강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중국 제조 2025는 없어서는 안 된 그런 목표이자 청사진입니다. 미국은 그거를 지금 궁극적으로 없애라고 그러는데 중국은 절대 그건 못하겠다. 다만 미국 너네가 원하는 정도의 숫자 조정, 무역 적자 수지 해소를 위해서 숫자 조정을 해줄 수 있겠다. 그러나 중국 제조 2025 같은 시스템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건 지나친 간섭이다. 이건 용납할 수 없다 하고 선을 긋고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근데 흘러가는 걸 이거 자세히 보니까요, 최근에 그 G20에서 만났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만나서 협상을 했는데 어떻게 나와요? 슬슬 이제 미국 쪽의 뜻을 들어주지 않는가? 중국이 그동안 버텨왔던 중국 제조 2025도 조금 풀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오늘 미중 무역 전쟁의 이 해오리 속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마음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의 속마음과 이렇게 예, 살펴봤어요. 물론 비교도 해봤죠.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 국가주석은 어때요? 시간 벌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은 2년만, 2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앞으로 길어봤자 6년 버티면 된다 하는 생각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마음 급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협상에 있어서 만만디, 중국 특유의 만만디 그런 작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의 속마음을 보고 나니 미국과 중국의 현재 무역 전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길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때요? 누구요? 우리 한국이요. 우리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참 심각합니다. 그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표방하는 소위 보호무역주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표방하는 경제민족주의, 이두 개의 틀이 만나서 지금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죠. 이미 혼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오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대책이 있나? 지금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격변하는 세계 경제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논문으로 궁금증을 풀어내는 논풀쌤이었습니다. Gracias.